폭염에 전력 사용이 연일 최고를 경신하며 비상입니다. 이 와중에 전기요금을 아끼겠다고 값싼 농업용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는 전기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청주의 한 가정집에 연결된 전선. 알고 보니 일반 전기보다 60% 정도 가격이 싼 농업용 전기를 끌어쓰는 중입니다. 집주인이 2년 동안 무단으로 쓴 전기는 150만 원어치나 됩니다. 청주의 또 다른 공사장도 땅 밑으로 농업용 전기를 몰래 끌어쓰다 현장 단속반에게 걸렸습니다. 아무래도 여기 배전 누전 차단기 아래에서 이제 그 선을 연결하시면 이제 바로 전기 사용이 가능하시니까요. 그래서 잘못 사용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농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. 농업용에 쓰라고 싸게 공급하는 전기 콘센트에 일반 가전제품을 꽂아 쓰기도 합니다. 나라에서 조금 보조가 있을걸요? 보조가 있어서 좀 싸죠. 국민들이 가겁지. 올해 상반기에만 전기를 훔쳐 쓰거나 계약과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375건. 위약금만 8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.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의 60%를 넘어선 데다 계량기를 조작해 사용량을 줄이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두 배까지 저희가 위약금으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. 상당히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으니까 꼭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. 여름철 전력 대란 속에 절전운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소리 없이 전기를 훔쳐 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